경상도 할머니 셋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왜 죽었다 카는고? 모세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어이구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암말한다는 할매가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아버지 캐사이 사돈 어린인갑지 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연도에 나와서 소리를 외치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 제자는 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팬, 그러니까 군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 그렇게 열렬하게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시끄러움을 피웠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 소리 높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는 팬이요 군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를 던지면서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며 소리치는 군중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제자인가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지 부모님이 크리스찬인지 성경책을 갖고 있는지 또는 핸드폰 벨소리가 가스펠송이 나오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마치 자신이 제자인 양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건 전부 팬이요 군중들입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제자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팬 그러니까 군중인지 제자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면 말뿐인가 행동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닙니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행동이 없는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팬도 제자처럼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팬인데도 제자인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팬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전에 말합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관람석에서 팀을 열렬히 응원도 합니다. 선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스케줄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처럼 공을 차거나 달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의 출생지며 출신학교 생일을 다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열렬하게 응원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팬입니다. 응원을 할 줄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팬이요 군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도 이러한 팬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 가신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팬이었고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응원하던 무리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팬들은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약간 손질하거나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는 건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값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신앙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명성과 지위, 수입과 가족관계를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요?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지금 있는 랍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환영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눈물바다가 이루어졌고 창녀인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외출을 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면 남자에게 추파를 던졌다 해서 남자를 유혹했다고 해서 이혼을 당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주고 죄를 사함주고 용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결국 모든 지식을 갖췄던 종교 지도자들은 팬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한 창녀는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많은 애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애인인가요? 팬들에게는 예수님은 많은 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애인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할게요. 우리 사랑을 싹 틔우며 꽃 피우며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결혼한 후에도 앞으로도 또 다른 애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결혼한 영적인 신부가 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여전히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 사랑해요, 당신께 헌신할게요, 그런데 절 절대 구속하진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를 묶어놓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우리는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직 한 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다라고 말하려면 그 대가를 제대로 알고 치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과연 여러분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 뺏겨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팬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따르랄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따랐던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날마다 헌신하고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제자의 슬로건은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이게 제자예요.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이게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아를 제어하고 자기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욕망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리사욕과 이해득실과 인간적인 욕정과 욕망을 포기하거나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팬이고 아직도 군중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하게 욕보이셨고 조롱당하셨고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침뱉음과 비웃음 조롱,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십자가 진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 팬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광야에서 떡을 먹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때문에 열렬하게 응원하고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요란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여러분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성취될 때는 주님을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깨끗이 주님을 던져버리고 외면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팬이에요. 언뜻 보면 제자같이 보여요. 아주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대단한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등져버리는 사람들, 오늘 현대판 군중과 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입으면 고난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지만 절대 그것 때문에 등 돌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져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팬 군중에 머물러 있지 결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죽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우선인 사람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고기 잡던 그물과 배를 다 던져두고, 아니 자기의 부모 형제까지 던져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는 팬에서 제자로 변해야 됩니다. 군중에서, 군중 심리로 믿던 신앙에서 진정으로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팬이 아닌 제자가 됩시다. 아직도 팬과 군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그래도 명성교회 목사였는데 아니 난 너를 모른다. 내가 명성교회 장로 권사 집사였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애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팬과 군중 수준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끊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인가요?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부름을 끌어 Yeah.
휩쓸려 군중 심리에 놀아나는 팬과 군중들,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미련 없이 깨끗이 주님을 등지며 버렸던 팬들과 군중, 어쩌면 우리도 이런 무리에 포함되어 지금도 의미 없는 삶을, 목적 없는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는 중에 소수의 적은 무리 제자들이 있었으니 이 시대에 팬이 아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이제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고 제자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